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프리버드 투데이 쓰기입니다. 오늘 투데이 쓰기에서 다뤄볼 제품은요, 예, 라인6라는 브랜드에서 제작된, 예, 예, 마이크로 스파이더라는, 예, 제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나 지금 추세가, 예, 예, 극소형 앰프, 리허설, 예, 앰프, 극소형 리허설 앰프가 많이 추세인데, 예, 예, 로랜드의 마이크로 큐브라든지, 예, 아니면 복스의 DA5라든지, 예, 이런 제품들과 맞물려서, 같이 추세에 따라서 라인6에서, 예, 라인6의 기술력을 응집해서 제작을 한, 아, 예, 마이크로 스파이더. 예. 라는 제품입니다. 6와트의 제품이고요. 이 6와트라는 이 와트수가, 예, 실내에서 가장 적절한, 아, 예, 와트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 저는 솔직히 이 볼륨량을 듣고서는, 예, 실내에서 거의 사용을 못할 정도다라고, 예,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예, 출력이 강한. 그러게요. 예, 아기 받친 것 같아. 해병대에서 나온 것 같아. 예. 아주 연출을 아주 해주고, 예, 있습니다. 이 라인6라는 브랜드에서 제작이 된 뭐 POD라든지, 예, 아니면 라인6의 앰프 헤드들을 보시면은, 네, 요즘에 그 유행하고 있는 누메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어 쪽에서, 예, 이제 연주를 하시는 분들은 다 공연장에도 라인6의 앰프 헤드를 들고 다니는데, 예, 예, 특유의 사운드가 있습니다. 라인6만의 그 입자감이, 예, 이, 예, 굉장히 힘있고, 그렇죠, 예, 중음대가 굉장히, 예, 많아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중중중중중 앞으로, 그렇죠, 뻗어나가는 그런 사운드가 있는데, 그런 사운드를 그 자체를, 예, 그대로, 예, 이 축소시켜 놓은 제품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대적인 머설이라고, 뭐, 네, 할 수 있는 그런 입자도 있고요. 굉장히 독특한 사운드를 연출을, 예, 해주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 이 패널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론트 패널부를 보시면요, 예, 예,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 위에, 그래요? 보시면은 이렇게 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예, 이렇게 스위치가 4개가 달려 있는데, 예, 5가지 채널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1번, 예, 일단 뒤에 있는 온오프 스위치를 온으로 놓고요. 보시면, 네,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클린을 누르시면, 예, 클린에, 네, 지금 불이 들어오고요. 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런치 채널, 메탈 채널, 네, 그 메탈보다 더 극악스러운, 예, 인세인 채널이 있고요. 크런치랑 메탈을 동시에 이렇게 누르시면, 예, 어쿠스틱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4채널, 4개의 채널, 5개의 채널을, 예, 사용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연출이 가능하시고요. 이건 멋있었네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인풋 단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양, 개인량을 조절할 수 있는, 예, 드라이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 베이스, 미들, 트래블. 예. 3채널에 이퀄라이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독특하게 채널 볼륨과 마스터 볼륨이 있습니다. 예. 예, 마스터 볼륨은 통과해서 볼륨을 올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채널 볼륨을 이용하셔가지고 또 볼륨량을 또 조절을 하실, 예, 수가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라인6의 로고가 그대로 또, 예, 밑에 박혀 있음으로써 굉장히 이제 힘있고, 예, 젊은 이미지의, 예, 앰프, 예, 느낌이 드네요. 예, 이제, 예, 이펙터와, 예, 다른 부분들이 있는 위 패널부를, 예, 지금 위에 패널부를, 예, 보시고 계신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 독특한 점이, 예, 역시나 이펙터가, 예,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한 270도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 코러스, 예, 예, 코러스 플랜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페이저, 예, 트레몰로. 예, 코러스에서 이제 좀 더 높이면 위상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플랜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아, 페이저, 그리고 트레몰로. 예. 아주 위상계가 여기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윕 에코, 예, 테이프 에코, 그리고 리버브까지 공간계가 또 이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점은 이 스윕 에코와 테이프 에코 같은 경우는 이걸 탭템포로, 네, 탭 딜레이, 예, 딜레이 타임을 예, 조절할 수 있게, 예, 제작이 되어 있다는 게, 예, 예, 또 역시나 편의성을 염두에 둔 것 같고요. 예. 여기 좀 튜너가 또, 예, 달려 있습니다. 튜너는 이렇게 꾹꾹 누르고 있으면, 불이 들어오죠. 야, 예, 요즘 앰프에 튜너가 기본이에요. 예, 튜너가 달려 있기 때문에 편하게 튜닝을 하실 수 있게, 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이크를 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아, 예, 마이크 인풋 단자와, 예, 이렇게 노브가 있고요. 예. 여기 보시면 또 외부 기기를 연결하셔서 쓸 수 있게 옥스인 단자가 있습니다. 예, 예. 보시면 CD 나 MP3를 이쪽으로 스테레오로 뽑으실 수가 있고요. 예. 여기 보시면 또 헤드폰 단자가 있기 때문에, 네, 레코딩 시에나 헤드폰을 사용하셔서 연습을 하실 때 또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예, 뒤에 보시면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온오프 스위치와, 예, 여기 보시면 AC 단자, 예, 아답터가 전용 아답터가 들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배터리가, 예, 백 파널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잘 안 빼져요. 예. 웬만하면 배터리 넣지 말란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빠지는데, 안에, 어, 보시면 이렇게 찍찍이 형식으로, 아,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잘 안 빠지는 건데, 요거를, 예, 빼셔가지고, 예, C형, 그러니까 두꺼운, 오, 예, 배터리가 6개가 들어갑니다. 와, 6개가 시간은 장시간 되겠네요. 네, 장시간 동안 연주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예, 편하게 이제 이 라인6의 마이크로 스파이더를 이제 장철원 선생님이 사운드를 이제 뭐 앰프도 바꿔보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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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예, 만져보겠습니다. 예.
그 이펙터도 만져보시면서 예. 사운드를 연출해 보시고 처리만 한 번 잠깐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독특한 점은 라인 6 복스라든지 아니면 로랜드 같은 예. 경우는 이제 타 브랜드의 앰프들을 네. 예, 시뮬레이팅을 해가지고 메사 무기라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마샬, 네. 팬더를 이렇게 복스 이렇게 넣었던 반면에 이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제작된 그 라인 6 앰프들을 예, 모디파이 한 거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고 라인 6 특유의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예. 제가 봤을 땐 이 선택이 옳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안타까운 점은 인세인 채널에서 이제 볼륨량을 충분히 줘가지고 예, 예. 사운드를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볼륨량을 좀 줄이는 바람에 예, 예. 특유의 그 극악스러운 사운드가 연출이 되지 예. 않았는데 일반적인 이 메탈 이펙터를 사용한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인세인 사운드가 이제 연출이 되기 때문에 쳐봤는데 그 저기 그 소리가 워낙 그 밀고 있어가지고 네. 다 쪼개지고 이게 피킹 하는 게 아무것도 안 들려요. 네. 밍 하는 소리만. 굉장히 그 코어적이고 네. 굉장히 다이렉트한 사운드를 굉장히 힘 있는 사운드로 연출해주는 노브입니다. 이거 네. 때문에 이 앰프 채널을 사용을 하시면 또 네. 굉장히 힘 있는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로랜더 한번 저희가 한번 리뷰를 했었죠. 네네. 비교를 해드리면은 크기는 로랜더가 좀 더 크고요. 네네. 무게도 조금 더 나가요. 그래서 그 소리가 더 크지 않을까. 마이크로 큐브보다 작죠. 이게. 얘가 작아요. 예, 예. 근데 소리 자체의 크기는 요놈 세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예. 해병대 출신인 것 네. 같아요. 네, 한번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도 저 되게 재밌는 게 로랜더는 작은 F지만 로랜더 소리가 나요. 지난번에 얘기드렸지만 근데 얘 딱 쳤는데 역시 라인 6의 소리가 묻어 있어요. 예, 뭐 이게 좋은 이미지일 수도 있고 나쁜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예. 라인 6 소리가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하실 때 뭐 이렇게 고려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 노드리 앰프, 소위 말하는 네. 연습용 앰프들은 이제 사운드가 거기서 거기 그렇죠. 비슷했죠. 네. 근데 반면에 요즘에 나오는 복스의 DA5라든지 로랜드의 마이크로 큐브 RX라든지 예. 아니면 라인 6의 스파이더, 예. 마이크로 예. 스파이더가 그 자체적인 사운드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폭이 더 넓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오늘 프리버드 투데이 쓰기에서는요, 라인 6에서 제작된 마이크로 스파이더 6W짜리 앰프를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번엔 또 다른 기회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